네, 그럼 이제 오늘 강의할 부분은 249쪽입니다. 그 지성이 이제 스님의 큰 자비로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그까지 했죠. 저에게는 삶과 죽음의 일이 큰 일이오니 스님의 큰 자비로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육조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내가 듣기로 그대의 스승은 학인들에게 개정해의 법을 가르친다고 들었다. 그 지성의 스승은 그 신수대사죠. 그래서 신수대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성 비구 부분이었는데 신수대사가 남종의 이제 해능에게로 가서 지성 스님에게 해능에게로 가서 법문을 듣고 잘 기억했다가 나에게 와서 좀 들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고 지성 스님이 이제 그 해능 스님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해능 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던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지성이 이제 거듭해서 육조 스님께 이제 물었고 육조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의 스승, 그러니까 신수 스님을 말하죠. 신수는 개정해 삼학이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하잖아요. 삼학, 세 가지 배워야 할 것, 그게 이제 개정해인데 너희 지성 스님, 너희 스승인 그 신수 스님은, 대통 신수 스님은 어떻게 개정해 삼학을 설법하시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이제 지성이 답합니다. 이 신수 대사께서는 모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개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해이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님께서는 어떠한 법으로 학인들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고 이제 육조 스님께 되묻죠.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은, 계율을 잘 지킨다라는 것, 계정의 삼학 가운데 계학은 계율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계율을 지킨다라는 것은 삿된 행동,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이제 계율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죠. 십악업을 짓지 않고 십선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살도 음망주라고 하는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살생하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뭐 망령된 말을 하지 않고 뭐 이제 부름주하는 뭐 이런 식의 삿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통 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계정의 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수 스님은.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계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또 모든 선한 일들을 받들어 행하는 것, 그게 해다. 지혜를 증장하려면 모든 선한 법들, 부처님 법문 같은 또 이런 선한 일들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이제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나 번뇌 망상 그런 것들을 좀 고요히 하는 것, 그 생각을 좀 고요히 깨끗하게 말끔하게 비우는 것, 그런 것을 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냥 뭐 일반적인 그 계정의 삼학을 이렇게 설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계정에 하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을 계라고 하고, 근데 오히려 이제 해 같으면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은 뭐 선악 가운데 선을 포함해서 선법,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해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번뇌망상, 분별심을 청정히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정이라고 한다. 뭐 당연히 우리 불교에서 이렇게 알고 있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정의 삼학은 이런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내용을 신수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육조 스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대를 속이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풀어줄 뿐이지만 이것을 거짓으로 일러 삼매라고 말하느니라. 그대 스승이 말하는 바에 그런 계정해는 진실로 이상하구나. 내가 보는 계정해는 그것과 다르다. 이제 다르다 이제 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이고요.
이 스님이 지성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어떤 법으로 학인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법을 이렇게 학인들에게 주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학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대를 속이는 거다. 줄 법은 따로 있지 않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게 법을 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나에게 법이 있어서, 나에게는 이 법을 제자들에게 주겠다. 제자들은 법이 없고 나에겐 법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법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겠다. 그거는 사람을 속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승에게 있는 법, 우리에겐 없고 스승에게만 있는 법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가지려고, 나누어 받으려고 주셔서 이렇게 저분한테는 좋은 게 있고 나한테는 없으니까 저걸 내가 받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소위 외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에겐 법이 있다, 너희들은 없다, 나에게 오면 내가 그걸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중생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죠. 진짜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인연 따라 얽매인 것을 풀어줄 뿐이다. 불법은 사람에게 본래 문제가 없거든요. 본래 괴로움이 없습니다. 얽매인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특징은, 이 중생의 특징은, 분별심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무승자박이라고 해서 포승줄이 없는데 스스로 묶인단 말이에요. 자승자박, 자기 스스로 포승줄을 마음으로 만들어서, 분별로 만들어서 자기를 얽어매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얽어매고 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그냥 아무 문제 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TV를 보거나 아니면 옛날 친구를 만나고 왔더니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가족도 행복하고 자식들도 건강히 잘 크고 있고 월급도 막 이만하면 난 행복해. 그럼 뭐 지방에 조만한 빌라 하나 사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난참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친구들을 한번 만나러 갔다가 왔더니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서울 간 친구가 성공했다 하는 친구 얘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 친구는 나랑 월급은 비슷한데 막 서울에서 막 아파트를 사가지고 집값이 올랐다 그러고 돈도 더 많이 번다래고 그 얘기를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세상에는 돈을 완전히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파트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뭔 짓을 해서든, 어떻게 뭐 돈을 확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나와 비교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비참하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성하고, 반성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더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나는 가난한 거였구나. 나는 비참한 거였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벌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서는 성공이죠. 그리고 그걸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자승자박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떠겠어요? 아, 저런 인생도 있구나. 아, 내 인생도 저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나도 할수 있지. 그 마음을 갖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친구를 만나고 와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 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도 열심히 절약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집을 사든지, 뭐 주식을 사든지, 그거 하는 건 마음대로 하란 말이죠. 그런 마음을 냈다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승자박에 얽매여서 괴로워하진 않아요. 왜 않을까요? 이 세상에는 그 누구죠? 저 주식으로 전 세계 1등 가는 부자가 된 사람이 그 누구죠? 그 사람? 예?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서는 그게 50보 100보지 뭐가 달라요? 친구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대박 났단 얘기 듣고 혹은 무슨 요즘에 무슨 코인 가상화폐 투자해서 대박 났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대요, 실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것도 못해서 비참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50보 100보잖아요. 워렌 버핏을 보고서는, 야, 나도 하면 될 텐데, 나는 못하는구나 하고 비참해 하는 것과,
근데 그걸 보고, 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나쁘진 않다. 근데 그게 과도하면 어떨까요? 과도한 집착이 돼버리면 자승자박이 되어서 자기를 묻게 돼요. 그래서 나는 비참하다. 나는 돈도 없다. 나는 돈을 불리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걸 못 불리면 참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을 믿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주식을 투자해서,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 중에도 주식 투자해서 망한 사람이 더 많다 그러죠. 물론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제 주식장이 좋을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또잘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가 있으면은 그게 안될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아파트도 잘 오르는 시기 같으면 다 오르겠지만 떨어지는 시기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거는. 그런데 그걸 내가 정해놓고 생각으로 정해놓고 난 이걸 못했으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그 생각을 믿어버리면 내가 그로 인해서 자승자박에 빠져가지고 괴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내는 것까지 나쁘다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무소유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무슨 돈을 벌어서 더 크게 부자가 된다는 건 전부 다 욕심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기만 해도 그건 전부 다 불법과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소유만 불교지. 소유하려는 마음은 다 어리석은 욕심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장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냔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에게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를 가르치시고, 장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회사를 잘 경영하는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지혜롭게 벌수 있는지를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돈 벌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장자들에게. 오죽했으면 또 집안을 경영하는 가장에게는 아내에게 가끔 한 번씩 금은 보화, 반지, 목걸이 같은 거 사다 줘라. 뭐 이런 식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소유인데 그 아내가 반지, 목걸이 갖고 싶다라면 그 아내를 가서 혼내라. 불교도 모르는 마누라 같은 일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욕하면서 그 욕심 있는 마누라 아니야? 이러면서 욕했냔 말이에요,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죠. 반지도 좀 사다 주고 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갖고 싶은 어떤 욕망이라든지, 그냥, 그러니까 욕망이라기보다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열심히 사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탓했느냐, 뭐를 타박했느냐, 최선을 다해서 돈 버는 것을 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벌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버는 것만 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가지고, 마음을 냈는데 욕심이 없이 마음을 내면 좋단 말이에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했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자세면 좋단 말이죠. 그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잖아요. 집착 없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되겠다는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럼 집착 없이 마음을 내는 거는 오케이란 말이에요, 불교는. 그런데 자승자박은 뭐냐 하면 나는 지금 못난 놈이구나. 왜 이만큼 돈을 못 벌었으니까. 투자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못 거뒀으니까 나는 어리석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실제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이것밖에 못했구나 하면서 비참해하고, 저 사람은 대단한데 나는 못났다고 여기고, 남의 집은 저 봐, 당신. 저 집들은 저때 막집 사가지고 다잘 됐잖아.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집안 싸움 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에 있었잖아요. 이제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비슷한 이제 뭐 또래 이런 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3년, 5년, 10년 전에만 해도 그 열심히 돈 버는 게 성실하게 일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 당 우리들의 생각은 보통 성실하게 일해서 열심히 저금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금을 탁 모아놔가지고 저금이 이렇게 늘어나면 그게 열심히 사는 것의 보람이었단 말이에요. 집 사가지고 투자해서 모르고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 한 5년, 10년만 해도 뭐 그런 생각을 크게 했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그리고 또 막, 뭐 그랬다 그래요. 그때 무슨 뭐 일본이 뭐 집값이 확뚝 떨어졌다. 뭐, 제가 듣기로는 무슨 뭐, 10분의 1로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집을 뭐하러 사느냐.
그냥 전세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들 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세 살았던 사람이 있고, 그런데 막 그래도 내집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산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냥 단순한 하나의 결정이에요. 뭐가 더 옳고 그런 건 없어요. 그때 이걸 선택해도 괜찮고 저걸 선택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앞날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에 무슨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몇 배가 떴다, 아니면 요즘 젊은 애들이 무슨 가상화폐 투자를 안 돼요. 근데 뭐 우리 몇년 전에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상화폐 투자한다면 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진짜 화폐도 아니고 가짜 화폐인데 거기 투자한다면 그건 정말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상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메타버스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메타버스 같은 데서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 인터넷의 가상 공간에 지구를 만들어 놓고는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땅을, 가상의 땅이죠, 인터넷상에는 가상의 땅을 팔고 사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 시내 땅을 예를 들어 옛날에 처음 팔 때는 1달러에 팔았, 진짜 땅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뭐 1달러, 2달러에 팔았단 말이죠. 그럼 뭐 미국 로스앤젤레스 땅도 있고, 서울 시내 땅도 있고, 무슨 뭐 러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막 이렇게 땅을 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만 해도 욕했다는 거, 미쳤네. 가상 공간인데 거기 뭐하러, 아무리 1달러 싸더라도 뭐하러 그걸 사냐,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뭐 몇백 달러가 됐대요. 가상 공간에 있는 땅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불자분께서 그 메타버스 안에다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게 사찰을 이렇게 지었다라면서 이렇게 뭘 하나, 그 글을 하나 올린 걸 봤는데, 그럴싸하게 큰 법당을 하나 지은 거예요. 되게 큰, 되게 뭐 기술이 있어야지 지을 수 있었겠죠? 근데 예를 들어 그걸 이게 저 강남 한복판에 그 절을 져놨다. 그럼 그 옆에다가 이제 뭐 교육관을 하나 짓는다 이러면 거기를 아마 들어가면은 그 속에서 요즘에 대학교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질 못하니까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뭐 오랜 그랬다 그러죠.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학생들 다 모을 수 없으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이렇게 뭐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불교에서 뭐 수련회 같은 것도 이 메타버스 안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내가 이제 강남 한복판에 절을 져놨어요. 그럼 그 옆에다가 내가 땅을 좀더 사가지고, 아니면 여기서 좀 가까운 곳에 뭐가 있다면 요 가는 길목을 내가 좀더 사가지고 여기다 또 다른 걸 하나 져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을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가상 공간이지만. 그럼 그게 지금 벌써 몇백 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땐 알았냔 말이에요. 몰랐지. 처음에 1달러 할때 그거 몰랐겠, 모르고 욕했죠 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이 아닌데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때 왜집안 샀어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부부가 요즘에. 그때 내가 사자랬는데 당신 안 사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가난해졌잖아, 이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심각한 부부 싸움이 돼가지고 이혼에 처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혼할 사유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알수 없는 거예요, 알수 없는 거. 근데 그때 내가 전세를 가나 사나 그게 뭐가 좋은지 알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는 그때 최선을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신다대요. 지금 뭐 10년 전에 서울에 아파트가 이렇게 얼마가 올랐는데, 뭐 십몇 년 전에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야,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아파트 값이 오를 걸 상상도 못 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오른 것도 기적이다.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 막 5억, 6억에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1억짜리가 6억 될지 어찌 알았냐 하고서 막 미쳤다 하고, 이거면 난 평생 놀고 먹고 살수 있겠다 하고 서울 막 강남 한복판에 땅을 막한 5억, 6억에 팔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남편이 막 팔자래 가지고 팔았다는 거죠. 근데 아내는 팔지 말자 했는데 남편이 팔자래서 팔아 가지고 그돈 가지고 일산에 큰뭐 아니면 뭐 경기도 외곽에 큰 집을 샀다는 거죠. 땅에다가 이렇게 탁큰 집을 하나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집은 지금 별로 안 올라갔고, 옛날 내가 팔았던 그 집은 지금 뭐 20억, 30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이혼하자라고 막 싸우고 막 울고불고 몸져 눕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로 왜 몸져 눕냔 말이에요.
그게 자승자박하는 거예요. 자승자박하는 거. 아니, 팔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 아니에요. 끝. 그거는 깔끔하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집이 내 집일 수가 있어요? 잠깐 인연 따라 내 집이었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저희 아버님도 그러시는데, 저 시골에 촌 땅이지만, 아버님이 여기다가, 이게 아버님 그 회사를 차릴까? 저기다 차릴까? 고민고민하다가 이쪽에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차리고 나서 40년 지난 후에 여기에 그 시골 촌에 이마트가 들어왔어요. 40년 후에. 그 어머님께서, 야, 그때 내가 저길 샀어야 되는데. 40년 전에. 뭔 의미가 있냐 말이, 그런 말이. 근데 그냥 우스개로 한 말이겠지만, 그런 말은.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우스개로 말을 하는 걸할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게 막 부부싸움이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진짜. 그냥 당신이 무능했어 하고 욕할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거죠. 당신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 남편을 욕해요. 남편이 신이에요? 어떻게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이 집이 오를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떻게 알수 있냔 말이에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욕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욕심. 그게 자승자박하는 거예요. 그럼 팔았으면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버려야지. 그게 지루한 거죠. 그리고 나는 더 좋은데 뭐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남들이 투자해서 막 승승장구 했다면 희한하죠? 그건 그냥 워렌 버핏인 거예요. 내 친구가, 내 절친이 투자 잘해가지고 부자가 됐어도 혹은 우리 회사 똑같은 동료인데 똑같은 월급 받는 동료고 나보다 오히려 무능한 동료인데 저 동료는 아파트 하나 잘 사가지고 막 몇십억을 벌었는데 나는 아파트 하나 안 사가지고 지금 이 상태다. 걔는 그냥 워렌 버핏인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왜 나를 걔랑 비교하냔 말이에요. 그게 비교 분별심인 거예요. 비교 분별심. 그게 자승자박이에요. 자승자박이 뭐냐 하면, 분별심, 비교하는 분별심을 가지고 그걸 실체화시키는 게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그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마음으로 비교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실체화시켜서, 저 사람은 저렇게, 지금 잘 사는데 나는 하나의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못 산다. 그거 비교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이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러겠죠. 아, 나는 그때 사지 않고 저 사람은 사가지고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난안 됐구나.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겠죠. 뭐 그건 저 사람 복이지 뭐 이렇게 딱 깔끔하게 한 다음에. 그러나 내가 배울 건 배우자. 그래가지고 나중에라도, 아니,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여력이 돼가지고 산다. 뭐, 그러면 그건 또 본인 책임이고, 본인 알아서 그 결정을 한 거고. 근데 그 결정을 했어도 나중에 잘 될지 못 될지는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삶의 지혜를 배우겠다. 난 몰랐던 것을 저 사람은 미리 알았구나 하고 뒤늦게라도 배우면 그걸로 그냥 배운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배울 수는 있겠지만,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요거밖에 못 해. 하면서 괴로움에 빠지거나 막 부부싸움을 하거나 남편을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거나 이런다면, 아니면 막 바가지를 막 긁는다면,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그때 사자를 했는데 보살님이 반대했다는 거죠. 당신 막 욕을 한다는 거야, 아내한테. 그냥 할말안할말다 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때 하자니까 이 말이야, 옆에 내가 뭘 안다고 내 말을 안 들었냐면서 막 욕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자승자박이, 그게 스스로가 만든 분별심, 비교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잖아요. 스스로 가족을 괴롭히고. 왜 자기 생각에서 나온 비교 분별심 때문에 엄한 사람을 잡냔 말이에요. 내 아내, 내 남편을 잡냔 말이에요. 저게 생각이 만든 거잖아요. 그거는 생각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한 마음을 실제화시켰기 때문에, 진짜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서 분별을 일으켜서 자기 마음에서 괴로움을 조작해 만든 거예요. 이렇게 포승줄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묶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묶은 줄 모르고 세상이 나를 묶은 줄 알아요. 남들이 나를 묶은 줄 알아요. 이렇게 스스로 묶였잖아요. 불교는 뭔지 아세요?
불교는 여러분에게 법을 주지 않아요. 법이 없다니까요. 줄 법이 없다니까요. 법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인 사람, 그 묶인 건 누가 묶었어요? 자기가 묶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실제 포승줄이 있어서 묶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묶었잖아요. 자기를. 비교하는 분별의 마음으로 자기를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허망한 줄을 깨닫게 해서, 그 생각이 허망한 생각입니다 해서 그 포승줄을 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스님 말한 것처럼 경우에 따라, 인연 따라 얽매인 것을 풀어줄 뿐이다. 자기가 스스로를 얽매여가지고 스스로 막 괴로움에 빠져있던 걸 풀어줄 뿐이에요. 불교에서는. 불교의 마음 공부라는 것은. 따로 법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비교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 사람한테 법 준다고 그 사람이 해결되겠습니까? 돈을 준, 뭐, 뭘,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주어가지고 해결해 줄 거예요? 친구는 10억을 벌었는데 나는 못 벌었다고 하면은 10억을 줘서 해결시켜 줄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법을 준다고 해결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묶여있는 그 허물을 스스로 풀어주기만 하면, 얽매인 것을 풀어주기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얽매인 것을 그저 풀어줄 뿐이지만 이것을 거짓으로 일러 삼매라고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풀어주고 나면 어때요? 우리는 마음이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생각에 얽매여가지고 자기가 만든 무생자박으로 만든 생각에 얽매여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내 친구인데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성공 못해서 나만 비참한 사람 같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묶여있는 것을 풀고 나니까, 아, 그렇지 않구나. 난 그냥 내 인생 사면 되는 거구나. 저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었구나. 아니,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 그냥 복이, 일찍 복이 있었나 보지. 난 지금부터 복이 시작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무슨, 잘해가지고 무슨 10억, 20억, 30억, 50억 벌었는데, 그번거뭐세배네배 뛴다 해가지고 어디 투자 잘못해가지고 무슨 100억을 날린 연예인이 있느니 뭐 이런 말 많잖아요. 50억을 날렸다느니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수 없단 말이에요. 뭐가 진짜 번 거고 안번 건지 성공이고 아닌지도 알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번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업이 다르잖아요. 업이 다른데 왜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업이 다른데.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내 친구 나랑 절친인데 나랑 성적도 비슷하고 뭐 외모도 비슷하고 뭐 성격도 비슷하고 그냥 절친이에요. 그런데 얘는 집에 돈이 많아요. 그럼 그 질투하면 되겠습니까? 얘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나는 물려받을 아버지 사업이 없다. 그럼 그거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걸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잖아요. 그 사람은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랑 똑같은 회사 직원인데, 똑같은 평사원인데, 똑같은 과장인데 왜 쟤는 성공하고 나는 실패하냐? 업이 다르다니까요. 자기 업이 다르면, 그러니까 이게요. 저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잘 투자해가지고 성공하고 나는 잘 투자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이 있어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어쩌다가 거기를 그냥 사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시절 인연이 지금 성공할 때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살 생각을 미처 못한 거예요. 살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어리석으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대요. 무슨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 같은 거할 때, 자기가 지금 경제 전문가인데 자기도 옛날에 무슨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아니면 뭘 해가지고 대폭 망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치고 한번 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나 봐요. 다한 번씩 망해본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만 보고서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 전문가인데도 망한단 말이에요. 전문가인데도 망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복이 다르구나, 업이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얘랑 나랑 똑같은데 왜 쟤는 성공 나는 실패, 그러면 내가 못한 거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그 시절 인연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 시절인 눈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 이제, 예를 들어, 관심 없는 사람이,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 막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건 끝물이라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20년, 한 20, 뭐 20년 가까이 됐겠죠? 그 옛날 IMF도 뭐그 즈음에, 제가 그때 이제 군에 있었는데요. 군에 있는 군인들은 막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게 군에 있는 장교 이런 사람들 중에 무슨 펀드를 투자하니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뭔데 그래 투자를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 요즘에 사회에서는 이게 대세라고. 이거 해가지고 다 돈이 오른다고. 그러지 몇몇 사람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남들 펀드로 돈다 벌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거 시작했던 사람들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어떤 친구는요, 젊은 친구였는데, 그 중소기업 조그만한 회사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관심도 없었던 친구인데, 회사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좀 이렇게 돈도 별로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날줄 알고, 뒤따라서 막 투자를 했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펀드로 완전 망해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채를 쓰니, 온갖,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들 제가 상담을 했어서 알아요. 근데, 작년에 있을 때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삼땡 주식이 유행한다. 붐이라는 거예요. 막, 너도 나도 다 산다는 거예요. 이거 사면 막 대단해진다. 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꼭 그러냐. 그때 사람들이 뭔 얘기 했냐면, 스님 이거 사면 무조건 다잘 된대요. 이러면서 다 샀다니까요. 다 샀다니까요. 잘 아는 사람이 저보고도 스님도 그좀 사놓으세요.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보세요. 백이면백 다 사야 된다.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한 1년 지났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확 떨어졌대요, 이게. 그래서 그때 샀던 사람들이 다들, 이거 평소에 안 하던 사람들이 주변에 막 산다는 얘기 듣고, 이게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해가지고 시작했던 사람이, 물론 또 오를지 모르겠지만, 알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 말은. 알수 없다는. 그건 어차피 알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러면 알수 없음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투자 잘못한 거 가지고 자기를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무능하다고 하거나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 전문가들이 그러지 않아요? 경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 누구도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슨, 아,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고 예측하는 경제학자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학자도 있잖아요. 그 대단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알수 없으니까. 그 대단한 학자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알수 있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한 생각이란 말이야, 한 생각.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린 예를 들어 투자를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과도한 욕심은 제외한 채할수 있겠죠. 좀 여유 있는 돈 가지고, 그냥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 가지고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과도한 욕심이 들어가면 이건 100%야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 삿된 욕망이 들어간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저 군에서 그런 일 있었잖아요. 우리도 경화를 금치 못했다니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얘긴데, 중위인가 대위인가 하는 계급적으로 보면 되게 낮은 20대 30대밖에 안된 되게 낮은 계급의 격리장교인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저도 그냥 대충 신문 보고 들었던 거라. 근데 중위 대위쯤 되는 격리장교면 군에서는 완전 낮은 계급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뭘뭐두 배, 세 배, 이자를 엄청나게 준다고 하고, 막 중령, 대령, 뭐 이런 사람들을 막 꼬셔가지고 돈을 이렇게 투자하게 만들어서 실제 그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막 수백 명, 그게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가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뭐 신문에다 나온 얘기니까.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저 계급 높은 사람들이, 더구나 이제 군에선 그런 거 자체가 좀 그런 금지되어 있달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걸 했다라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그걸 믿은 것도 신기하고, 이걸 몇 배를 이자를 준다는 그 말을 참 믿고 그한 것도 신기한데, 그 당한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 그 자기 자승자박한 거 아니야? 자기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것들은 뭔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묶인 거, 이게 대부분의 괴로움은 뭡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지금 비유를 들었지만 이렇다니까요. 다 이런 괴로움이에요. 자식한테 이만큼을 바래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죠. 넌이 정도 대학은 가야 돼 하고, 넌이 정도는 취직해야 돼 하고, 너는 이런 남편감, 아내감을 데리고 와야 돼. 부모님이 자기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만큼 못하면 괴로워하고, 그만큼 괜찮은 사람을 안 데리고 오면은 괴로워하고, 자기가 스스로 얽매였는데 그걸 모르니까 너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괴로운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생각에 빠진 건데도 그걸 모르고. 이렇게 불교는 스스로 얽매인 한 생각에 얽매인 것을 풀어주는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줄 법은 없단 말이죠. 이렇게 풀고 나면 어떻겠어요? 내가 저놈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딱 풀리고 나니까, 아, 내한 생각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한 생각에 탁 놓아버렸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묶인 이한 생각을 탁 놔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겠죠. 마음이 문제가 없겠죠. 아, 이제 좀 살겠다. 내가 괜한 한 생각을 쥐고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를 괴롭혔구나. 이럴 필요가 없었구나. 해서 이제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삼매란 말이에요. 그게 삼매예요. 여러분,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어때요? 아무 일 없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아, 운동이나 좀 할까? 찌뿌둥한데 운동이나 좀 할까? 주말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길을 걷고 바닷길을 걸으면서 오후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맨날 그 뒷산을, 부산의 금정산 거기를 맨날 올라가다가, 아, 오늘은 좀 바닷길을 한번 걷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평일날 이제 바닷가 길을 이렇게 한동안 걸었어요. 오후나절에. 그런데 저쪽 이제 그 송정에서 이렇게 해운대까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해운대쯤 올 때쯤 되니까 거기 이제 새로 이렇게 무슨 뭐 기차도 해놓고 뭐그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이제 해운대쯤 오니까 해가 저 바다 저쪽 저 금년산 있는 쪽으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해서 해가 탁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바닷가 위로 해가 탁 떨어지고 바다 색감과 하늘의 색감이 막 이렇게 물드는데, 너무나도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막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모습을 걷다가 멈춰서서 보다가 이렇게 또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 떨어지는 해를 한참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싸가지고 간 차를 한잔 마시면서 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 뭔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상상해 보란 말이죠. 그냥 그렇게 길을 걷다가 떨어진 해를 이렇게 마주하고, 날은 차가 와서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마침 싸가지고 간 따뜻한 보이차를 한잔 마시면서 해를 바라보면서 이러고 앉아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이 직접적인 대면, 이게 여기에는 저 해를 내가 본다라는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봄, 그 자체와, 내가 저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풍경 자체로서 하나로 말하자면, 그러고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삼매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일행삼매, 일상삼매예요. 일상이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삼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누가 뒤에서 이렇게 걷다가, 어떤 두 보살님이 이렇게 걷다가 제 뒤에 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앉으셔가지고 두 분이 막 얘기를
너무 이제 하시니까 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안 들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듣는데,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야, 우리 애가 이번에 어쨌는데 너희는 뭐 어떠고 뭐 하면서 뭐 어디가 좋으니 뭐이막 그런 얘기를 막 한참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그 옆에는 또 보살님이 그 얘기를 들어주고, 야, 얼마나 힘들겠니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득 고요히 눈앞에 이 있는 그대로의 삼매가 드러나 있는데,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 속에 뛰어들면 이게 삼매가 아닌 거예요. 얽매임인 것이죠. 자승자박으로 스스로 얽매인 얽매임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얽매임, 그한 생각을 탁 내려놔서 얽매인 데서 스스로만 탁 풀려날 수 있으면 그냥 그게 삼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가 삼매예요.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본래 삼매예요. 본연 삼매예요. 일행 삼매고. 얽매인 것만 풀면 그대로 삼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바의 그런 계정에는 진실로 이상하구나. 내가 보는 계정에는 그것과 다르다. 이제 그랬더니 지성이 말했어요. 계정에는 다만 한 가지일 뿐인데 어찌하여 다르다고 하십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계정에는 대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편이고, 내가 말하는 계정에는 최상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편이다. 깨달음이 같지 않으므로 자성을 보는 것 또한 느리고 빠름이 있다. 내가 설하는 법이 신수대사의 것과 같은지를 들어보아라. 나의 설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계정해 사막을 얘기를 하든 무슨 법문을 설하든 자성을 떠나지 않고 설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성에서부터 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단경, 우리가 육조단경을 이거 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슨 삼신사지 뭐 사성제 무슨 뭐 모든 교리들을 전부 다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고 설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의 자리에서 설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계정의 사막이 자성 자리를 떠나지 않고 뭐가 계정의 사막이냐를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성이 바로 계고, 자성이 바로 정이고, 자성이 바로 해라는 거를 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스님이 신수 스님의 계정애를 폄하한 건 아니에요. 그건 대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편이다. 예를 들어 기도해라, 염불해라, 독경해라,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 사람에게는 기복적으로 임시로 기복불교를 설하는 걸 통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몸 나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아파 죽겠는 사람에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 사람에게, 당장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도 좋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힘드시면 기도 열심히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는 방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임시로 그런 기복적인 방편을 쓸 수도 있단 말이죠. 방편으로라면. 근데 평생 그 방편만 써버린다면 그건 뭐 그냥 어찌 보면 뭐 장사치와 뭐가 다르겠어요. 본질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서 방편으로만 쓰는 거는 임시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방편이 제대로 된 방편이라면 임시 방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임시로 쓰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임시로 그 방편 가지고 좀 이제 살아난다면 이제 그때는 그거는 방편이었다 하고, 다른 좀더 높은 방편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의 근기에서 받아들일 만한. 그래서 이제 근기가 올라가면 이제 대승의 마음, 대승의 마음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신수 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편이 맞다는 거죠. 그러나 육조 스님의 말은 뭐냐면, 내가 계정애를 설하는 이것은 최상승의 사람들을 교하는 방편이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선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선을 배우는 것은 최상승의 사람들을 교하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요. 일반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 이 설법을 들으면 안 돼요. 이 설법을 들으면 다 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기가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의 근기인 사람에게 대학원생 법문을 해보세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죠. 다 낮은 방편을 다 깨뜨리는 완전 최상승의 방편을 쓰는 거라니까요, 선은. 그러니까 임시로니까. 그러니까 기복 같은 것도 깨뜨리고, 이거는 파사현정이거든요. 기복도 깨뜨릴 뿐 아니라 염불도 깨뜨리고 수행도 깨뜨리고,
계정에도 깨뜨린단 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계정에도 깨뜨리고 모든 걸다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최상승의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들에게나 될 법한 방편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은요, 법문을 설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참여합니다 하고 법문을 설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말로 내뱉었다 하면 일단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근기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가장 이렇게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는 법을 설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말을 하나 내뱉은가 동시에 벌써 이건 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을 설한다라는 것은 허물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허물을 짓는 것을 감수하고 법문을 설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욕먹을 걸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욕밖에 못 하겠다 싶을 때는 욕하는 사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싶으면, 예를 들어 뭐 지옥도 없다, 예를 들어 윤회도 없다, 뭐 과거도 없다, 미래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좀 미친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유보적인 자세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유보적인 자세.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할 때, 난 모르니까 저건 틀렸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공부를 못 한다니까요. 이건 맹목적인 것과는 달라요.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직은 소화가 안될수 있나 보구나. 아, 내가 소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고 나면 그때 돼서 소화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좀 유보적인 자세로 일단 한번 들어보자. 뭔 얘기를 하나. 이게 맞는 얘기를 하나, 틀린 얘기를 하나, 일단 한번 내가 한 달이고 두 달에 한번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자 하는 유보적인 자세로. 그게 바로 열린 마음이에요. 법은 이런 거야. 불교는 기도야, 기도. 불교는 수행이야, 수행. 불교는 갈고 닦는 거야, 좌선하는 거야. 그거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다 틀렸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시작하면은 열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공부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요. 부처를 만나도 부처를 확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좀 유보적인 자세로 결론 내지 말고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들어보면, 나중에 열린 마음으로만 들으면 금방 근기가 성숙합니다. 금방 근기가 성숙해요. 근데 닫혀있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이 초등학생 수준의 방편에서 중학생 수준의 방편으로 올라가는데 20년, 30년이 걸려도 못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선의 법문 절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요. 오로지 기복만이 맞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수행하지 말라라고 한 말, 이거 이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여전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좀 유보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유보적인 자세. 그래야 공부가 좀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본체를 떠나서 법을 설하면, 본체 분리자성이 아닌 본체 이 자성을 떠나 가지고 법을 설해 버리면 그건 상으로, 모양으로 설하는 거라는 거죠. 상으로 설하는 것이고, 그것은 언제나 자성을 미혹되게 한다. 그냥 모양으로만 법을 설하면 그건 자성을 미혹되게 할 뿐이다. 일체 만법은 언제나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참된 계정의 법이다. 나의 계정을 들어라. 자성으로부터 일어나서 작용하는, 이런 참된 자성을 떠나지 않은 계정의, 그걸 내가 설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 소리예요. 마음의 바탕에 그릇됨이 없으면 자성의 계요. 마음의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으면 자성의 해이며, 마음의 바탕에 혼란스러움이 없으면 자성의 정이다. 마음의 바탕이 바로 자성을 얘기하거든요. 뭐가 개냐? 내본 마음의 자성의 마음의 바탕이라는 본 자성, 본래 마음에 그릇됨이 없다면 그게 개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자꾸 어떤 그릇됨, 분별이라는 그릇됨을 자꾸 쓰니까 개가 어긋나는 것일 뿐이지. 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있단 말이에요. 자성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성의 마음에서 그릇됨이 있으면 그게, 그릇됨이 없으면 그것이 개고,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으면 그게 해고, 마음 바탕에 혼란스럽지 않으면 그게 정이에요. 근데 마음 바탕은 본래
그릇됨이 없고 혼란스러움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어요, 본래는. 근데 우리가 분별을 쫓아가니까 내가 혼란스러운 것 같은 착각이 들고, 그릇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어리석은 것 같은 착각이 들 뿐인 거예요. 본래 마음바탕은 본래 불법성이고 본래 계정애란 말이에요. 본래 계정애가 구족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하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이 자기의 금강이요. 금강, 이건 법을, 마음바탕, 자성을 금강이라고 불러요. 왜? 금강은 어떤 걸로도 깨지지 않잖아요? 다이아몬드, 이건 옛날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금강을 어떤 걸로도 깨지지 않는 거라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이라는 말이, 금강받냐 바라밀도, 이 지혜, 이것은, 이 법은 금강과도 같은 어떤 걸로도 깨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변화가 없는, 그게 바로 금강과 같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금강이요. 몸이 가고 오는 것이 본래의 삼매이다. 몸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좌선을 해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삼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면 가는 게 삼매고 오면 오는 게 삼매예요. 생각하면 생각하는 게 삼매고 딱 묶어두는 게 삼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길을 걷는데도 좌선을 벗어나지 않는 게 진짜 분리좌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삼매지. 어떻게 가만 앉아있을 때만 삼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성이 개성을 듣고 뉘우치며 육족께 용서를 빌며 개성 하나를 지어 바쳤다. 오원은 환영과 같은 몸인데 환영이 어찌 궁극의 진실일 수가 있겠는가? 돌이켜 진여로 나아가려 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이 오원과 같은 몸, 색수상행식,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으로 이루어진 이 몸, 이건 환영과 같은 몸인데 이게 어떻게 궁극인 진실일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궁극의 진실일 수가 없어요. 몸도 진실이 아니에요. 몸 왔다 가잖아요. 분명히 명백하게 왔다 가잖아요. 사유해봐도 왔다 가잖아요. 먹고 싸고 계속 몸이 변화해 가잖아요. 몸 계속 왔다 가고, 느낌 왔다 가고, 생각 왔다 가고, 감정 왔다 가고, 의지, 의식 다 왔다 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궁극인 진실일 수가 있겠어요. 돌이켜 내가 진여로 나아가려고 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아요. 즉, 진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여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나는 진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진여가 아니어야만 진여가 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진여 불성을 찾을 거야, 진여로 나아갈 거야 하는 마음이 자꾸 진여와 나를 멀어지게 하죠. 그 분별이 나를 진여에서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런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불이법에 개합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께서는 이런 지성의 개성을 듣고 그럴듯하게 여기고는 다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계정에는 작은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계정에는 큰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만약 자성을 깨닫는다면 보리도 열반도 세우지 않고 해탈 직연도 세우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보리 열반, 자성, 해탈지견, 그 어떤 것도 세우지 않아요. 그냥 묶인 것을 풀어줄 뿐이지, 그 어떤 것도, 법도 내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유식불교에서도 보면 승의 무자상 이래요. 승의도 자성이 없다. 승의가 바로 깨달음, 뭐 제일의제, 뭐 이런 깨달음, 뭐 열반, 해탈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또한 무자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얻을 만한 한 법도 없어야 비로소 능히 만법을 세울 수 있다. 한 법도 얻을 만한 게 없어야 만법을 세울 수 있어요. 만법을 세웠지만 세운 게 없단 말이에요. 만약 이 도리를 안다면 곧 불신이라 하고 보리 열반이라고도 하며 해탈 직연이라고도 일컫는다. 이렇게 내세우지 않을 때 그때 방편으로 이제 불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보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열반이니 해탈 직연이니 뭐라고 다 임시 방편으로 갖다 써도 좋다. 이 소리예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쳤을 때는. 견성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다. 임시로 세우는 거니까, 방편으로 세우는 거니까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죠. 스스로 세우지만 세운 데 걸리지 않으니까. 오고 감에 자유롭고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어서 쓸 필요가 있을 때는 쓰고 말에 응해서는 답해주며 널리 화신을 나타내지만 자성을 벗어나지 않으니 곧 자제한 신통과 유의 삼매를 얻은 것이어서 이를 일러 견성이라고 한다. 뭘 하더라도, 오더라도, 가더라도 자유롭고, 막힘이 없단 말이에요.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쓰든 안 쓰든,
그러니까 쓰고 싶을 때는, 쓸 필요가 있을 때는 인연따라 쓰고, 사람들이 말로 물어보면 말로 답해주기도 하고, 말에 걸림없이 답해주고, 자기가 쓰지만 쓴 거에 걸림없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널리 화신을 나타낸다고요. 화신을 나타내서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대응하고, 묻는 질문에 다 널리 답해준단 말이죠. 그러나 자성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분리자성, 자성을 벗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지한 신통이고 유의삼매란 말이죠. 이게 바로 견성이고. 이게 신통이에요. 뭐가 신통입니까? 내가 설할 때 설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힘든 사람에게 말할 때 말하고, 이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방편 쓰고, 저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저방편 쓰고, 다 하면서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 게, 그게 신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통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몸을 띄우는 게 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전생을 막 훤히 보고, 마음을 읽고, 이런 게 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도에 함이 없이 하는 게 그게 신통이에요. 하는데 자기는 그 하는데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신통이에요. 그러니까 유의삼매죠. 유희. 항상 삼매를 즐긴단 말이에요. 삶을 즐겨요. 그 어떤 삶에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뿌리내리지 않으니까, 이 전부 다 꿈인 줄 아니까, 꿈속에서, 이 박진감 넘치는 놀이터 아닙니까, 여기가. 근데 영화도 박진감 넘치잖아요? 근데 영화는 가짜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잖아요. 진짜 같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3D, 4D, 무슨 뭐, 텐디. 엄청난 실제 같이 느껴지는 영화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가 주인공도 하고, 감독도 하고, 뭐, 다 내가 하는, 이거 완벽한, 진짜 영화. 이게 진짜 완전히 뭐 그냥, 진짜 생생한, 진짜 같은 영화잖아요. 우리 사는 이 삶이 진짜 영화란 말, 영화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화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내가 아니고 이게 진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각본이지. 이걸 안다면 유희삼매예요. 이 현실이 그대로 현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게 다 꿈과 같으니까 한편에 내가 펼쳐내는 영화니까 마음이 펼쳐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법이잖아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깨어 있다면 그 마치 꿈인 줄 알고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아무리 힘든 게 있어도 힘들지 않죠. 난좀 있으면 깰 거니까. 이건 꿈인 줄 뻔히 아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그냥 즐기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꿈에 들어왔으니 재밌게 꿈을 즐기다 깨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유의삼매다. 지성이 다시 육조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자성에는 그릇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으며 어지러움도 없다. 순간순간 반야로 비추어 보아 늘 자성의 모습에서 벗어나, 늘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성이 어떻게 뭐 그릇됨이 있겠어요? 어리석음, 어지러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반야로 비추어 보아, 반야 지혜로서 비추어 본다면 법이다 법이 아니다라는 그 모습에서도 벗어나게 되어서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이문자재 마음대로 인연에 응해서 쓸수 있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해야 되면 열심히 하는 걸로 쓸수 있고, 인연에 응해 가지고 이 사람이 오면 이 사람과 인연에 응할 수 있고, 저 일이 오면 저 일에 응할 수 있고,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그냥 나가는 대로 응해 쓸수 있고, 또 새로운 일을 하면 새로운 일에 응해 쓸수 있고, 교회 가면 아멘 하고 같이 기도도 할수 있고, 뭔 못해요. 이게 다 유의삼매인데, 실제가 아닌데, 한법도 내세울 바가 없는데, 무엇을 해도 되죠. 제가 승복 있고, 가사장삼 있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끄는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님 하고, 다 같이 아멘 하면 같이 아멘 했다. 아멘. 이게 법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법 아니에요? 할렐루야가 어떻게 아멘과 다를 수 있어요? 나무 불 하는 것과 하나님 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요? 모양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개념 따라가고 언어 따라가면은 다르죠. 하나님, 이게 떠앞에 잡는 나무랑 똑같단 말이에요. 할렐루야가 떠앞에 잡는 나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불자분이 그 타종교인들
분들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그분들이 막 억지로 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막 기도시키고 아멘하라고 시키니까 너무 수치스러워서 죽을 것 같았다. 수치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는 자기 생각을, 자기 분별을 내려놓으면 교회나 성당이나 뭐가 달라요? 내가 아직 불교다, 기독교다, 천주교다,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라는 분별이 있으니까, 그거를 불교는 옳고 타종교는 틀렸어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지. 아, 부처님이 교회 가서 예배 못 하겠어요? 성당 가서 미사 못 드리겠어요?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이문자재하게. 걸림없이. 한 법도 세우지 않으니까. 이게 그래도 불교인데. 그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이게 있겠습니까? 또 내가 그래도 불교가 어디 교회 뭐 어디 타종교에 밀리는 거 아닐까? 밀리는 게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법을 떠나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열심히 간절히 예배하는 게 법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성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성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부 다 분리자성이에요. 이 계정애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법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면은 법이라는 모습에서도 벗어나면 저렇게 부처님 있고 탱화 있고 이런 곳은 불교, 법당 이래가지고 이런 건 법이야. 그리고 여기다 십자가 걸어놓으면 법이 아닙니까? 십자가 걸어놓으면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냐탄 스님은 법당에다가 십자가 하고 예수님 십자가 박힌 십자가 상하고 불상하고 같이 모시고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왜? 서양에는 기독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왜 문제가 돼요, 그게? 그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는 스님이 교세 확장하려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또 한번 끌어들여 보려고 그렇게 한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건 자기 생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얽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생각이 그렇게 보는 거지. 불교에는 교세 확장의 목적이 없어요. 아예 애초에 부처님은 자기 괴로움 와서 해결하고 그냥 가면 돼요. 절집안에서 쉽게 말해서 설집안에서 보시라는 건요, 내가 혜택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마음이 나니까 그냥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보시해라 이거예요. 그냥 요구하는 게 없다니까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시하십시오 하고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부처님의 참뜻이에요. 그냥 제자 입장에서 본인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마음 공부해서 이렇게 자유로워졌으니 내가 이 법이 너무 좋으니 이 법을 전하는데 써주십시오 하고 보시를 이렇게 하니까 그건 좋은 곳에 쓰면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바꾸도 좋다 뭐 고맙습니다 뭐막 그냥 저 자세로 막 다음에 또 받지 않을까 해서 저 자세로 막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참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러운 게, 보시를 아무리 많이 하신 분한테도 제가 막뭐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뭐더 챙겨드리지도 않고, 사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게 아예 그런 걸 아니까,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이든, 뭐 적게 한 사람이든, 아예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또 저도 뭐가 누가 잘했는지, 뭐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관심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오히려 우리 봉사자들한테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상관이.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을 쉽게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종교의 순수성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이걸 이제 곡해하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종교는 순수한 거죠. 순수한 거예요. 본인이 보시 할 때도 순수해야 돼요. 받을 때도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도 거기서 땡이란 말이 안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거 챙겨주길 바라면 딴 데가 보시하면 돼요. 굳이 와서 하란 얘기도 안 했으니까. 뭐 받고 싶으면 혜택 받고 싶으면 딴데 가서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없지만 감사하지만. 예. 그래서 이처럼 어떤 법도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도 내세우지 않으니까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니까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세우지 않아요.
세우지 않으니까 자유자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할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 처음에 그랬다랬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 저 서울에 포교당을 어떻게 하지? 포교당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월세가 너무 비싸더란 말이죠. 근데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새싼 데를 잘 얻으셔가지고 교회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뭐 팔진 않겠지만 아마도 교회 했던 걸 절로 한 달이면 싫어하시겠지만 교회 하다가 이렇게 내놓은 교회들 아 그런 거 어떻게 월세를 들어가가지고 인테리어도 다 교회 인테리어 잘돼 있잖아요. 그 십자가 딱 있는 데다가 앞에 부처님만 딱 모시면 기가 막히게 좋겠다. 돈도 안 들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찾았다니까요, 교회를. 내놓은 교회를. 월세 들어가려고. 돈도 안 들고, 인테리어도 안 해도 좋고. 너무 세련돼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 안 모셨다고 뭐 허물이 되겠어요? 또 같이 모신 대로 허물이 되겠습니까? 법도 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하물며 부처님을 안 모시면 또 어때요? 아무 허물이 될게 없단 말이에요. 자유자재 할수 있단 말이죠. 자성이 스스로 깨달으면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니 점차가 없고 일체의 그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다. 모든 법이 정멸한데 무슨 차례와 단계가 있겠는가? 자성이 스스로 깨달으면 문득 깨닫고 문득 닦는다. 이뭐 도노란 말이에요, 도노. 그러니 이 도노에서는 점차가 없다. 점차가 없고 그 어떤 일체의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다. 모든 법이 정멸한데 무슨 차례와 단계가 있겠는가? 차례와 단계가 따로 없죠. 지성이 절을 올리고서 곁에서 모시는 시자가 되기를 자청하였으며 조속으로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음엔 지철비구입니다. 지철 스님은 강서 사람이다. 성은 장시요, 이름은 행창이며 어릴 적에는 의협심이 강했다. 남종과 북종이 나뉘어 교화하면서 비록 두 종주이신 해능조사와 신수대사가 서로 나를 나누며 차별하지 않았지만 따르는 대중들은 서로 다투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었다. 그때 북종의 대중들이 스스로 신수대사를 내세워 제6조를 삼았으며 해능조사가 법의를 전수받은 사실이 천하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행창을 시켜 조사를 해칠 것을 부탁하였다. 이제 그 신수대사는 그러지 않지만 그 신수대사의 제자들 중에 이제 뭐 일부가 이런 삿된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행창을 시켜서 6조를 가서 죽여라 하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럴 법 해요, 옛날 같으면. 육조대사는 타심통으로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금 10량을 자리 사이에 놓아두었다. 밤이 늦어 행창이 조실로 들어와서 해치려고 하자 대사께서는 목을 길게 들이밀었다. 행창이 세번 칼을 휘둘렀는데 전혀 다친 바가 없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바른 칼은 삿대지 않고 삿된 칼은 바르지 않다. 그대에게 황금을 빚지고 있을 뿐 목숨을 빚지지는 않았다. 행창이 놀라서 쓰러졌다가 한참 뒤에 깨어나서는 슬피 울며 잘못을 뉘우치고는 곧 출가하기를 원했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어떤 이런 경전 같은 이런 그 후세 사람들이 경전을 쓸 때는 자신의 은사 스님에 대해서 이런 좀 뭐랄까 좀 이런 신의적인 이런 것들을 좀 넣어요. 이게 다 그래요, 다. 위인들도 다 그러잖아요. 위인 전기 같은 거 보면 좀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소설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넣는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뭐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어쨌든 육조대사는 또 모르죠. 뭐 저도 뭐 이런 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조사 스님들은 이런 신통에 대해서는 이제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거고. 그러나 뭐알수 없죠. 그래서 이런 타심통으로 그 사실을 알고 금열량을 놔둔 거죠. 칼로 휘둘렀는데도 막 잘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행창이 어쨌든 행창이 이렇게 스님을 죽이러 왔다가
스님이 어떤 모습에 하여간 놀라움을 가졌겠죠. 그러고서, 야, 내가 이런 분을 모시고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아주 크게 발심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장면 있죠. 그랬더니 육조대사는 그 금을 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는 우선 가거라. 왜냐하면 지금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이 발심이 출가한다 이러면 육조 스님의 제자들에게 오히려 저 사람이 언제 또 죽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는 우선 가거라. 대중들이 도리어 그대를 해칠까 두렵다. 그대는 훗날 모습을 바꾸어 다시 오도록 해라. 그때는 그대를 받아들이겠다. 죽이려고 하는 자객의 모습을 버리고 모습을 바꿔서 다시 오더라. 이렇게 한 거죠. 행창은 그 뜻을 받들어 밤을 이용해 달아났다. 훗날 행창은 어떤 스님에게 의지하여 출가를 했고, 어느 날 육조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멀리서 찾아와 예를 갖춰 인사를 드렸다.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오랫동안 너를 생각했는데 어찌 이리 늦게 왔느냐? 행창이 대답했다. 지난날 스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은덕으로 지금 출가하여 고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열반경을 보았으나 아직 상과 무상의 뜻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행창이 나중에 어떤 스님의 의지에 출가했다가 내가 육조 스님께 반드시 가서 출가하리라 하는 마음을 먹고 이제 둘만 아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스님을 찾아와서 이제 법을 묻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열반경을 보다가 상과 무상, 상은 항상한 상자죠. 무상은 항상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육조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상은 곧 불성이고 유상은 곧 일체 선악의 모든 법에 대해 분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열반경에 보면요. 그 우리가 이제 열반경에서는 불성, 열반의 열애장을 설하잖아요. 일체 중생 시류 불성 이렇게 설하는 게 열반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열반경이 인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그 욕을 먹는 게 뭐냐 하면 불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인도에서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요. 브라만교, 또 브라만교의 아트만 사상이 뭐냐면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아트만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우주적인 범이라는 게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아트만이 계속해서 윤회하다가 돌고 돌면 윤회하다가 이 아트만이 범과 하나가 되는 거다. 이 범아 이려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아트만은 계속 불멸한다 이렇게 봐요. 이게 아트만 사상이란 말이에요. 유아라는 사상이에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아트만이라는 건 없다라는 게 불교거든요. 내 안에 영원 불멸하게 존재하는 건 없다라는 게 아트만 사상이에요. 그런데 열반경에서는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열반경에서는 뭐라고 방편을 쓰냐 하면 공한대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자성 청정심이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자기의 본래 성품은 자성은 청정한 마음이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내가 괴로움의 원인, 집착과 12가지 12연기로 대표되는 괴로움의 원인들, 분별망상심 시작해서 이런 분별망상심이라는 이 분별을 내가 그 묶인 것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본래 자성 청정심을 회복해서 열반한다. 묶여있는 삼독심이 훅 풀려난단 말이죠.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게 해탈이에요. 그리고 삼독심의 불길에서 불길을 확 불어끄는 게 열반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반, 해탈, 자성 청정심이라는 말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반, 해탈, 자성 청정심은 열애장 아니 아트만과는 다르다. 범아 이려 이런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측면으로 보았을 때 자성 청정심 열반, 해탈이라는 거는 무너지지 않잖아요. 생겨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겨나는 게 아니고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원리에 그냥 본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성 청정심이라 그랬죠.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측면을 교리로 정리해가지고 이게 불성이하고 정리하면 그건 틀렸어요. 그게 중도란 말이에요. 정리해놓으면 틀렸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 열반, 해탈, 자성, 청정심의 그런 측면을 가지고 열반경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어떻게 활용했느냐? 일체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불성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상락아정의 특징이 있다. 항상 하고 항상 즐겁고, 이게 여기서 즐겁다는 거는 막 좋고 나쁘고 하는 건 즐거움이 아니죠. 그냥 이거는 괴로움이 없다는 소리예요. 즐겁다는 소리는. 그리고 아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트만에서는. 근데 열반경에서는 아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는 쉽게 말하면 참나를 말해요. 말로 하자면 불교는 참나란 말을 되게 싫어하지만 그런 진정한 나라고 할 만한, 자성 청정신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이 있고 없음을 넘어서서 있다 이 소리예요. 중도적으로 있다. 그리고 정, 항상 청정한, 청정한 이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한 경전이 열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친구도 행창도 열반경을 보다가 보니까 초기 불경이나 이런 데서는 내가 있다 내가 없다라고만 항상 했는데 열반경은 신기하게도 열반경은 항상 한다 이렇게, 자성을 항상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불성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내가 참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이런 어떤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사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행창은 열반경을 보고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아, 자성은 불성은 항상 하는구나. 열반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불성은 항상 하는구나. 여기에 딱 취해 있단 말이에요. 열반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성은 항상 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집착을 깨주기 위해서 육조 스님은 그 집착을 깨주기 위해서 반대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무상은 곧 불성이다. 불성이 항상하다고 열반경은 나와 있는데 육조 스님은 불성은 무상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상, 상이 있는 것, 항상함이 있는 것, 항상함이 있는 것, 그건 일체 선악의 모든 법들, 모든 것, 모든 존재, 선악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항상함이 있다 이랬어요. 그건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착한 일 했다가 사라지고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사라지고 선악의 모든 분별하는 법들은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항상함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육조 스님이 이 말을 듣고 행창이 충격받겠죠. 이게 뭔 소리지? 왜 경전과 다른 말을 할까? 법은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상에 묶여있는 사람에게는 무상이라고 하고 무상에 묶여있는 사람에게는 상이라고 해주는 걸 통해서, 그럴 수 있는 측면을 통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걸 깨는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중도의 안목이에요. 그럼 여러분, 불성은 항상합니까? 무상합니까? 항상하다고 해도 틀렸고 무상하다고 해도 틀렸어요. 항상하다고 할 수도 있고 무상하다고 할 수도 있고, 항상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무상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딱 취해서 이게 법이야라고 정한다면 그건 자기 생각이 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취하는 거잖아요. 그걸 교리로, 법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항상하다라는 것을 법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까? 법을 한 법도 내세울 수 없는데, 이게 진짜 법이란 말이에요. 한 법도 내세울 수 없는 게 진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싹 빼앗을 뿐이지 따로 줄 법은 없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행창이, 스님의 말씀은 경문과는 크게 어긋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거늘 어찌 불경과 어긋난다는 말이냐. 행창이 말했다. 경전에서는 불성이고 상이라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무상이라 하시고, 경전에서는 선악의 모든 법과 보리심까지 모두 무상하다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상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경문과 다른 것이니 저희의 의혹은 더할 뿐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열반경은 내가 옛날 무진장 스님이 한편 독송하는 것을 듣고 그에게 강설한 적이 있다. 그때 나의 말은 한 글자 한 뜻도 경문과 어긋난 것이 없었다. 지금 그대에게도 결코 다르게 말하지 않았다. 행창이 말했다. 저는 식견이 얕고 어두우니 스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마이크 너무 좋네요. 목이 아플 때 이렇게 가까이 대고 얘기해도 뻑뻑 소리가 안 나네.
보통 이렇게 가까이 대고 얘기하면,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알지 못하느냐. 불성이 만약 상이라면, 다시, 불성이 항상 한다면, 다시 무슨 선하고 악한 모든 현상들을 말했겠느냐. 즉, 불성이 항상 하다면, 불성이 항상 하고 있다면, 부정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근데 선이 어떻게 있고 악이 어떻게 있겠느냐. 항상 불성만 있어야지. 나아가 불성이 항상 하다면 겁이 닿을지라도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불성이라는 게 항상 하는 거면 내가 보리심을 바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불성인데? 항상 하는 거니까 보리심을 따로 바랄 필요가 없죠. 항상 하니까. 이제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뭐랄까, 말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은 전부 다 허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묶여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측면을 얘기함으로써 그 틀을 깨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 말을 말 그대로 또100% 이걸 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걸 통해서 그 틀을 깨주는 거죠. 그런 까닭에 나는 불성을 무상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되고 항상한 도이다. 또 일체 제법이 무상하다면, 항상하지 않다면 하나하나의 사물은 제각기 스스로의 자성이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니 참되고 항상한 본성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체 제법이 상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무상의 뜻이다. 즉, 일체 제법이, 일체 모든 것들이 항상하지 않는다면 하나하나의 사물은 제각기 스스로의 자기라는 어떤 성품이 있어가지고 생겨나고 성품이 있어서 사라지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참되고 항상한 본성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말로 하려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막 진짜로 이게 뭐 맞고 틀리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체 제법이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 내가 일체 제법이 상이거나 무상이다라는 그것도 하나의 상이고, 또 불성이라는 것이 항상하다라는 것, 혹은 불성은 무상하다라는 것, 그것도 실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깨뜨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은 일체 제법이 상이란 얘기냐, 무상이란 얘기냐? 불성이 항상하다는 얘기냐, 항상하지 않다는 얘기냐? 정리를 해줘라. 결론을 내달라. 이 얘기가 도대체 이 소리입니까, 저 소리입니까? 하고 결론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해가지고, 아, 무상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쥐지도 말고, 이해해가지고, 아, 상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쥐지 말란 얘기예요. 불성도, 현실도,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한 법도 쥘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범부와 외도는 삿된 항상함에 집착하고, 범부 외도들은 삿된 항상함에 집착하고 잘못된 항상한 거에 집착하고, 모든 이승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함을 무상하다고 헤아리는 등의 여덟 가지 전도된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요의교인 열반경을 통해서 그들의 치우친 견해를 타파하고자 참된 상락아정을 밝혀 말씀하신 것이다. 즉, 범부나 외도나 이승 수행하는 사람들이 항상하다거나 혹은 무상하다거나 하고 헤아리는 그 생각, 전도된 생각, 그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을 설하셔가지고, 즉, 이거는 뭐랄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혹은 하여간 삿된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걸 깨뜨려주기 위해서 상락아정이라는 방편을 써서 말씀하신 것뿐이다. 그러니까 거기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이게 되게 어찌 보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열반경을 가지고 지금도 열반경을 가지고, 열반경은 상을 설했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거, 불성이라는 게 상락아정이라고 설했기 때문에 열반경은 경도 아니다, 그거는 막 쓰레기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열반경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는 나아가서 대승불교 전부 다 뭐 쓸데없는 잡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일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승불교 경전에 임시방편이라는 본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나 선불교에서는 결국에는 팔만 대장경도 전부 다 임시방편이라 그러잖아요. 버릴 거라 얘기잖아요. 한법 이렇게 많은 법을 설했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대승경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설하지만 설한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그대는 지금 말에만 의지하고 참뜻을 모른 채 단멸에 빠진 무상함을 가지고 항상함을 죽임으로써 부처님의 원만하고 묘한 최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에만 의지해서 참뜻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단멸에 빠진 무상함, 무상하다라니까 항상하지 않다라니까 아 죽음 다 끝나는 거구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항상하다라는 항상하다라고 열반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참다운 의미를 모르고 그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그 항상하다라는 것에 상당하정이라는 것에 참뜻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비록 천만 번을 읽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경전을 읽어가지고는 안 된다. 행창이 문득 크게 깨닫고는 개송으로 말했다.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하는 자성을 설하셨다. 방편을 알지 못하면 연못에서 조약돌을 줍는 것과 같다. 내가 지금 애써 공을 들이지도 않았는데 불성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이는 조사께서 주신 것이 아니오 나 또한 얻은 바가 없구나.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철저하게 되었으니 이름을 지철이라고 해라. 지철이 감사의 절을 올리고 물러갔다. 이렇게 애써 공 들이지도 않았는데 불성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조사가 준 것도 아니고 나도 얻은 바가 없단 말이에요. 주고받은 게 없는 거예요. 본래 그러한 거지. 내가 묶여있는 한 생각에 묶여있는 생각에서만 딱 놓여날 수 있으면 그냥 본래 있는 늘 드러나 있는 법에 눈 뜨는 거죠.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그죠? 네. 5분 남았으니까 좀만 더 할게요. 한 동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신회이고 양양 고씨의 아들이다. 하택 신회를 얘기해요. 13세의 옥천사로부터 육조를 찾아와 인사를 드리니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먼 곳에서 고생스럽게 찾아왔는데 근본은 가지고 왔느냐? 만약 근본을 가지고 왔다면 마땅히 주인공을 알 것이니 한번 말해보거라. 참 이때는 대단했던 시대예요. 13살짜리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 이게 진짜라면, 이런 질문을 진짜 했다면 이 젊은 날에 한수직 한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아니면 그냥 이 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느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시내가 말했다. 이 시내가 그 전에 어쨌든 공부를 좀 하긴 했던가 봐요. 이 어린 동자였지만 그 시내가 말했어요. 13살짜리가 이렇게 말해요.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니 보는 것, 그것이 곧 주인공입니다. 머무는 바 없는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니 보는 것, 그게 곧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게 바르게 자기가 성품을 바르게 확인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허물이 없을 수 있어요. 아, 이 방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걸 확실하게 깨치지 못하고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공부에서 들은 머리로 아르마리로 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사께서 떠보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미가 어찌 함부로 경솔한 말을 하느냐 하고 이제 한번 했어요. 그리고 대사께서 주장자로 세 번을 때리자 주부장자로 때리면서 세 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시내가 다시 여쭈었어요. 시내가 젊은 혈기도 아닌데 이건 어린 혈기로 스님께서는 대단하죠. 이 스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일반 스님들은 잘 못하는데 어린애니까 이렇게 얘기했었겠죠. 그러니까 시내가 다시 여쭈었어요. 스님께서는 좌선을 할 때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선할 때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자선하고 있을 땐 보나요? 보지 않나요? 혹은 눈을 감고 있을 땐 보나요? 보지 않나요? 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장자를 세 번을 때렸잖아요. 때리고 나서 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때린 것이 아프냐, 아프지 않으냐?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시내가 대답했어요.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역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시내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그때 대사께서 내가 보는 것은 항상 자기 마음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보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내가 말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만약 아프지 않다면 목석과 같은 것이고 아프다면 범부와 같은 것이니 마땅히 화가 나고 온통한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앞서 말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양변이고 아프고 아프지 않은 것은 곧 생멸이다. 넌 아직 자성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어찌 감히 희론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왔다 갔다 해 보면서 이 스승이 제자들과 이렇게 법 거량을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해 보면서 제자가 나름의 답을 가지고 뭐 나름의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법과 이렇게 안목 교환을 한번 이렇게 해 보다 보면 말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말뜻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말뜻은 그럴싸하게 여법하게 하는 것 같지만 뭐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 몸짓이든 눈동자든 뭔가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찌 감히 너가 이렇게 희론을 하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해서 이렇게 얘기를 몰아갔겠죠. 그랬더니 너가 어찌 감히 희론을 하느냐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시내가 절을 올리고 깊이 뉘우치면서 용서를 빌었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만약 마음이 어리석어 자성을 보지 못하였다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야만 한다. 또 내가 만약에 마음을 깨달았다면 곧 스스로 자성을 보았으므로 여법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너는 스스로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였으면서도 도리어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는 것이냐? 내가 보는 것은 내 스스로 알 뿐이니 어찌 너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또한 내가 만약 스스로의 자성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나의 어리석음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다. 어찌 스스로 알지 못하고도 스스로 보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느냐? 이러면서 한번더 이렇게 따끔하게 혼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시내가 거듭 절하면서 백여 번을 절을 한 다음에 거듭 허물을 사죄하였으며 정성을 다해 조사를 시봉하면서 모시고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법을 물을 때는 이 보는 또이 듣는 이게 법이거든요. 그냥 이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아 이게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게 법이다 그렇게 취하거나 이렇게 법이다라고 알아가지고 이걸 법이다라고 아는 거 하고 이거 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다 하고 아는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이 물으면 뜰 앞에 잣나무라고 답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뜰 앞에 잣나무라고 안다면 그건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법일까요?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란 말이에요. 보는 놈 그놈이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는 놈 그놈이 법이지 하고 안다면 그래서 그걸 법으로 삼는다면 그건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탁 때려가지고 아픈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모든 무엇이든 법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법을 확인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답을 한다 할지라도 뭐꼭 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든 눈만 껌뻑이고 있든 차를 한잔 마시든 다 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으로서는 몇번더 찔러 보겠죠. 그러나 늘 여법한 답을 하게 되고 안목이 밝았었다면 그냥 그 자리에 인정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시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모시면서 시봉하면서 공부를 했겠죠. 그러면서도 시내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머리로 막 알고 머리로 이해하고 이런 측면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머리로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한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육조스님께 욕을 먹기도 하고 좀뭐 지혜 정도라고 해서 그 아리노아리 정도다 이래가지고 좀 타박을 받기도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이제 바르게 여법하게 공부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육조스님을 육조로서 이렇게 선양한 인물이 신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육조스님 열반하실 때도 다른 사람은 다 울고불고 했는데 신의 나이는 어리지만 신의만이 불생불멸에 대해 확철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육조스님이 떠나갔지만 거기에 이게 전혀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이런 모습도 뒤에 나와요. 어느 날 조사께서 대중에게 이르셨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앞도 없고 뒤도 없다. 그대들은 알겠는가? 알겠습니까? 이한 물건은 머리, 꼬리 이런 게 없어요.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앞뒤, 선후, 좌우, 뭐 크기, 모양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회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아직까지도 조금 그 이제 이 버릇이 안 없어진 거죠. 시내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딱 말했죠. 이게 젊으니까 젊은 혈기에 또 이럴 수 있는, 요즘 MZ 세대인가 봐요. MZ 세대인가 봐요. 이는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고 이저 신회의 본성입니다. 저 신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때 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대에게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말했거늘 그대는 본원이요 불성이라고 말하는구나. 내가 앞으로 개당해서 이렇게 산문을 열어가지고 스승이 되어가지고 한 곳을 관장하는 종사가 되더라도 한낱 지혜 정도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혜 정도는 아르마리도 이해하기만 한 정도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혼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 이렇게 공부하지 마라 하고 혼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신회 쪽에 이그이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나중에 뭐 홍조종인에서 마조 계열의 그쪽이 정통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조 계열이 정통이다 보니까 정통 쪽에서는 이 반계를 이제 타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아 신에는 지혜 정도밖에 되지 못해 하고 이제 욕을 했다 보니까 신에는 지혜 정도로 아르마리밖에 모르는 스님인 것처럼 이렇게 막 욕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이럴 수 있죠. 나중에 봤을 때 어떤 신의 안목은 나름 훌륭해요. 그런데 안목이 훌륭한 이후에 어떤 신의 작성한 신의 어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안목은 훌륭한데 이제 장점과 동시에 단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신의 같은 사람은 아르마리가 많이 있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확실히 깨닫고 나더라도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 법을 깨닫고 나더라도 사람의 업이 다르고 업습이 다르면 법을 설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신의 같은 경우는 깨닫고 나서도 원만하게 익어가 가지고 육조 스님이 나중에는 칭찬을 하거든요. 그때가 되더라도 이제 법을 설할 때 자상하고 친절하게 법을 하나하나 말로 설해요. 나름 여법하게. 그러나 굳이 따지면 막 허물이 말로 아무리 여법하게 해도 허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말로 여법하게 이렇게 설하는 걸 잘해요. 근데 이런 계열이 있어요. 쉽게 말해. 육조 스님도 쉽게 말해 그런 계열인 거예요. 육조 스님도 이게 다 말이잖아요. 말로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가면 마조나 그 이후에 임제나 뭐 운문이나 이런 뒤로 가면 말은 이건 너무 허물이구나. 말 가지고는 허물이구나. 그래야지 막 곧장 한대 때리거나 소리를 버럭 지르거나 이렇게 하는 활활 발발한 곧바로 직진심하는 이런 게 이제 그이 홍주종 쪽에서는 그 혹은 임재종 이쪽 계열에서는 그게 이제 정통성인 것처럼 이제 그것만이 법이고 말로 자세히 설명하는 건 아주 삿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은 말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뭐저저 황벽 스님도 그 계열의 황벽 스님도 어록을 전신법이 왕릉록 같은 기가 막힌 책을 남겼고 마조 어록 얼마나 여법합니까? 또 임재록도 마찬가지고 또 나중에 운문 어록도 그렇고 또그 같은 계열인
어떤 가나선을 만든 대혜 스님도 그렇고 그랬단 말이죠. 이 신혜의 뭐랄까 계열이랄까요? 이 신혜가 나중에 7조가 되면서 6조를 저 북쪽에서 아주 이 6조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이제 추존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인물이 신혜예요. 그래서 신혜 때문에 6조가 비로소 6조의 어떤 그 자리를 딱 갖게 되는 되게 이 신혜의 어떤 이런 모습, 이런 어떤 치밀하고 이런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6조가 6조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저 아주 뭐죠 그 수도에 가서 6조의 법이 얼마나 훌륭한 법이었는지를 이렇게 증명해내고 그런 역할을 했던 아주 이런 스님이 없었으면 6조는 6조가 되지 못했을 만한 그 남쪽에서 어떤 그냥 저 변방에 있는 하나의 법밖에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신혜 때문에 이렇게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신혜와 비슷한 계열의 6조 스님처럼 이렇게 법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어야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어요. 그냥 곧바로 때리기만 하는 사람에게 가서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신혜 같은 스타일이 이제 나중에 보면 사실은 신혜와 직접 계열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의심스러운 게 마조 밑에 제자, 도노입도 요문론을 쓴 대주해해가 쓴 도노입도 요문론도 이제 제가 다음 주 일요일부터 법회 때 강의를 할 예정인데, 이 도노입도 요문론도 읽어보다 보니까, 이 양반이 분명히 신혜에게 영향을 받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신혜하고 비슷해요. 하택 신혜하고. 또 6조의 영향도 받았겠죠? 6조나 하택 신혜 계열과 좀 비슷해요. 이 사람이 마조의 계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소상하게 이 법을 너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막 자세하고 친절하고 막 소상하게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러나 다만 그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분리자성이라고 하듯이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을 설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크게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주해도 비슷하고 또 나중에 보면 그 천태종의 규봉종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선의 스승이기도 하고 천태 스승이기도 한데 규봉종밀도 또이 비슷한 어떤 신혜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가르침을 이은 이런 제자고요. 그래서 규봉종밀의 어떤 가르침도 이런 스타일이고요. 그 맥을 이어받은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지만 한국에 고려 때그 진울스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진울스님의 그 수신결 같은 이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진울스님도 이 도노 점수에 대한 또이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그런 어떤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중화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어떤 기여를 했던 그런 어떤 계열이기도 하죠. 이제 저도 이런 쪽이 좀 이제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 신혜 또는 규봉종밀 또 진울 스님 이쪽이 참 여법하면서 여법한 것을 말로 설하고 또 지금의 시대에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한대 때리고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의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편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건 마저 읽어볼게요. 그래서 신혜는 훗날 낙양으로 들어가 크게 조계의 돈교를 널리 펴고 낙양으로 들어가 가지고 동교를 편 사람이 이제 신혜고요. 현종기라는 책을 써서 후세에 남겼고요. 육조대사는 여러 종파의 문도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조사의 밑으로 모여들어 따져 물으며 비난하는 것을 보시고 이를 불쌍히 여겨 말씀하셨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일체의 좋고 나쁜 모든 생각을 마땅히 모두 없애야 한다.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는 것을 일러 자성이라 하고, 둘이 없는 성품을 일러 참된 본성이라고 한다. 이 진실한 본성 위에 모든 가르침의 문을 세우니, 언하에 문득 스스로 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절을 하면서 조사를 스승으로 모시고자 청하였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신회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당나라 조정에 초청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제 공부해 보면서 6조 긴긴 6조 단계의 여정을 다음 시간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물하십시오.